자, 그럼 우리 리덕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읽기가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즉 생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수정 기능은 여러분이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또 수업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저는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항목을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까지 되는 아주 준수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순수한 웹 기술인 HTML과 CSS 그리고 리덕스만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아마 리액트나 Vue.js와 같은 것과 리덕스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또는 그걸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리덕스는 그것들과도 합이 잘 맞지만 그냥 리덕스 자체로도 충분히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순수한 리덕스만을 살펴볼 거고 뭐 저나 또는 다른 분들이 만든 수업을 보시면 리액트와 리덕스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수업들을 보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리덕스가 상당히 추상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어려울 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안한 방법은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떠날 때 지도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여행이 할 만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우리가 지도를 어디 가기 전에 미리 한번 쭉 읽어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이 제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셨죠? 본적 있죠? 그런 드라마 보면은 의사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의학 드라마 재밌게 본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이 맥락에서의 코드는 의학 드라마에서의 전문 용어처럼 그냥 장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 각각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적혀 있는 개념들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기여를 하는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코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의인화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코딩하는 법 배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에는 리덕스를 왜 쓰는가, 리덕스는 왜 좋은가 라는 얘기는 일단 없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쓰는가는 제가 뒤에서 챙겨 드릴 거니까 너무 초조하지 말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 시작할 거예요. 시간 벌써 많이 써버려서.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을 일단 멈춰 놓으세요.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동안 이 그림을 그냥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무의식이 굉장히 서둘러서 여기 있는 것들과 여기 있는 그림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도 모르게 동작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각각의 그림 밑에 있는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화살표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무의식한테 일단은 궁금증을 던져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이 궁금증들이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 우리의 무의식이 아마도 재미있어 할 겁니다.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영상 멈춰놓고 이 그림과 친해지는 걸 먼저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